부담에 관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 쌍무계약의 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를 보시면 계약 당사자는 위험 부담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있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달리 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누가 잘못했다? 누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뭐다? 호발적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무 불행이다. 채무 불행. 이것을 채무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위험 부담은 딱 두 가지야. 위험 부담은 누가 잘못했다? 채권자가 잘못했다. 채권자가 귀책 사유가 있든지, 그 다음에 쌍방이 잘못이 있어 없어? 쌍방이 잘못이 없든지.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딱 세 가지 암기하라고 그랬죠.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채무 불행.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위험 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다,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 이렇게.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전에 뭐가 됐다? 강제 수용. 수용. 수용이 됐다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매수인이,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죠. 수용 보상금을 청구하죠. 그럴 때 매도인은요, 매매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상을 달라게 해야 되겠죠. 반대급부를 이행하죠. 그러니까 이 매매 대금을 지급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수령지체다. 더 이상 법이 없죠. 채권자가 수령지체다. 그럼 누가 지금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했어. 더 이상 잊지 마. 위험 부담에서는 그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채무자가 누구죠? 채무자가 누구다고 한다? 매도인.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상대방이 누구죠? 매수인.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채권자가 잘못했네. 채권자가 똑같죠? 4번 오면 똑같아. 채권자가 잘못했네. 채권자가 잘못했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채무자, 여기서 채무자는 누굴 얘기한다? 매도인. 매도인은 상대방 누구다? 매수인에게.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뭐를? 대금.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29번이죠. 자, 29번을 보면 위험 부담에 관한 것이죠. 1번. 후발적 불능이 쌍방에게 잘못 없다. 쌍방이 잘못 없다. 이것은 뭐다?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이다. 또는 뭐가 있다? 제3자의 방어가 있다. 제3자 방어. 그러면 위험 부담이다. 어떤 위험 부담이다? 채무자 위험 부담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누가 지금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매수인이 잘못이 없죠. 매수인이 잘못이 있을 때 대금을 청구하죠. 매수인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도인은 매도인인 채무자는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대금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편무죠. 편무. 우리가 위험 부담은 어디에만 나온다? 쌍무. 쌍무 계약에 있는 게 위험 부담하고 뭐하고 항평권하고 쌍무 계약만 있고 편무 계약에는 있다 없다? 없다. 3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를 하려고 그래.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은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죠. 이때 대상 청구권 행사를 하면 자신의 반대 급부를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돼. 반대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번.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죠. 귀책 사유 없죠. 쌍방이. 쌍방이. 그러면 제3자의 방화죠. 이런 경우 매도인인 채무자는 매수인인 채권자에게 대금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이미 받은 계약금이 있다. 계약금. 그것은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OX. X.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대금을 청구를 못하니까. 우리 민법은 뭐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이게 원칙이.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의 사례 문제를 봐봐요. 자, 보면 자 뭐라고 하죠? 갑은 이게 사례 문제를 딱 여러분요 뭐 분석을 하게 되면 모든 정답이 이 사례 문제에 다 나와 있어. 자, 보시면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요. 공용 수용이네. 수용. 그러면 어디야? 쌍방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보면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러면 그 중도금 반환해야 되겠죠. 왜냐면 매수인이 잘못이 없으니까. 만약에 매수인이 뭐 매수인이 만약에요 뭐를 청구한다?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매수인은 중도금 말고 뭐를 지급해야 돼? 잔금을 지급해야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잔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계약을 해제? 봐봐. 해제하고 전보배상은 손해배상이거든요. 이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 여러분 채무불이행은 누구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후발적으로. 누구요? 채무자가.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 이게 있었을 때 계약을 해제. 근데 이것은 수용됐다고 하는 것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적법이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아니다. 1번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려운 문제예요. 2번 수용보상금. 을은요.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말할 수 있어? 청구하죠? 이때 청구하면 동시에 뭘 해야 돼? 자신의 반대급부를 뭘 해야 돼?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돼. 반대급부를 이행을 하면서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은 이미 지급한. 을은요. 봐봐. 을이 만약에 을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싫어. 그러면요. 자기는 더 이상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죠? 그리고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이말 있다. 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도 틀린 것이죠? 이렇게. 자, 3번은요. 을은 계약체결상 틀렸죠? 왜요? 지금 을에게 팔고 그랬죠? 팔고 그럼 뭐야? 계약체결 후죠? 계약체결 후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요. 원시적. 그 다음에 객관적. 그 다음에 전부불능의 경우죠? 실뢰액 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후발적이죠. 후발적.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알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번 전부 불능의 경우.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렇게 되죠? 수용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송한다? 그렇지 않죠. 수용보상금의 양도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해야 돼, 청구.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청구해야 돼, 청구. 청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요.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을 소유자 잘 봐야 돼. 을 소유니까 을이 지금 매도인이에요. 알겠죠? 그럼 갑이 누구예요? 매수인이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매수인. 갑이 누구예요? 채권자예요. 어? 을이 누구예요? 채무자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을 소유라고 그랬으니까. 알겠죠?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죠. 후발적이니까 뭐는 나올 수 없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다. 주택의 계약책으로 소유권이 인도전에 소실했다. 소실보다 전부불능이죠? 전부불능이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뭐 때문에 소실됐다 말은 있어? 없어? 없죠. 이제 그럼 찾아야 돼. 지금 을하고 갑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어 지금. 누가 매도인이다. 을이다. 을. 자 그럼 여기 봐요. 갑을의 책임 없는 사유 하나 나왔죠? 그럼 갑을의 책임 없는 사유 하나 나왔죠? 갑의 과실이 나왔죠? 을의 과실이란 말이 나왔죠? 갑의 수령 지체주의란 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똑같네? 갑이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가 지금 잘못했다 이 말이고 여기 을의 잘못이죠? 채무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간단하잖아요. 4번은 채무자가 잘못했죠? 그럼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 그러니까 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행이니까. 알죠? 이것을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지금 3번하고 4번은요. 누가 지금 잘못했죠? 누가? 채권자. 갑이 채권자라고 했죠. 채권자가 잘못했죠? 채권자가 잘못하면 채무자 을은 채권자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지금 여기 보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X. X. 틀렸죠. 알겠죠? 틀렸다. 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 수령지체 그러면 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요. 1번, 2번은요. 1번, 2번은 뭐요? 책임 없는 사유. 둘 다 잘못이 없죠? 둘 다 잘못이 없으면 을은 갑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으면 돌려줘야 되죠. 자, 내가 소리 듣는 거.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대가의 위험. 도를 못 받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번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되죠. 그러면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죠. 계약금
그러면 의리 계약권에서 갚은 계약권의 반환을 얼마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합의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합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5번이다. 이렇게. 자, 32번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수행. 강제수행이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것은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자신의 토지란 말이 중요해. 매도인이다 이 말이죠. 방금 문제가 다르죠, 지금. 방금은 을이 매도인이었죠. 지금은 이번엔 정상적으로 갑이 매도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 지금 을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수용됐으니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뭐가 된다? 소멸하죠.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양도를 말할 수 있다. 청구액을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대상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을이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 을은 갑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것은 우리가 수용이죠. 수용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그래서 소멸병 청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소멸병 청구할 수 없다. 없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을은 그 배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그 계약금만, 그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해야지. 반환을 청구해야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해야지. 배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배액을 청구하려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때, 해제 시. 해제 시, 해제를 할 때,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를 할 때. 지금 이것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위험 부담의 문제라고. 위험 부담의 문제이니까 여기서는요, 배액을 상환한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5번이죠. 자, 이제 33번을 한번 보시면요.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됐죠? 멸실. 그럼 주택의 계약을 체결했죠?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원시적, 후발적이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멸실됐는데 뭐 때문에 멸실했단 말이 없죠? 그걸 이제 찾으면 돼. 태풍으로. 그럼 뭐요? 쌍방이 잘못이 있어, 없어? 쌍방이 잘못이 없죠? 그 말은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갑이 을한테 대금을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미 받은 것은 돌려줘야 돼.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채권자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3번, 갑의 잘못으로. 갑의 잘못이죠. 매도인의 잘못이죠. 그럼 매도인의 잘못을 뭐라 한다? 매도인은 누구다? 채무자. 채무자죠. 매도인이 채무자. 채무자의 잘못을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의 잘못이다? 을. 을. 채권자가 잘못해요. 채권자.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갑이 이행기에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주택의 인수를 최고했으나 을이 이를 거절하던 중, 을이 거절하던 중,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권자 지체 중, 이 말이에요. 이게 채권자 지체 중,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미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대답 몇 번? 2번. 2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 위험 부담에 관한 것인데, 이런 위험 부담을 보면은 분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수용됐을 때도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채권자가 잘못이 없다. 항상 내가 말하죠. 위험부담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채권자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고 채권자가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거야. 내가 잘못했으면 채무자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